류코이엔 그래 어떻게 되었니? 예? 근원들이 움직이대. 네, 자오산 이야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류코이엔이 기억나실 텐데 요 놈은 싸움도 좀 하는데 요 대가리도 패패 아주 잘 돌아가는 놈인걸. 또한 요 간이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놈이라서 자오산이 큰 돈을 주고 산 놈이라고 합니다. 예, 자오산 거 참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이 모든 거는 다 그 자오산 거가 말한 대로 척척 진행되던데요. 어느 따윈과 띵바이허가 요 둘이서 쏙닥쏙닥 거리던 게 글쎄 이 정말로 자오산 거의 말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딱 그 자오산 거가 예상한 대로 이 허중샹과 황산둥 그놈들이 다 오케이를 외치더라고요. 그러자 그래? 하하하하 여러분 느끼셨나요? 이게 바로 자오산이 계획한 복수극이었다고 하는 자오산이 먼저 따위 쇼즈한테 미끼를 던져서 물게 하고는 따윈이 대가리를 쓰게 하잖아요. 그럼 따윈이 모두들 앞에서 자신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 할 거고 그럼 그걸 역이용하겠다는 건데 자오산의 이 모든 걸 다 내다 봤었으며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오산이 장춘에서의 힘으로 그 허중샹, 황산둥, 따리쇼즈 연합을 이길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이 자오산한테는 누가 있죠? 그 전 중국에서도 제일 막강한 하얼빈이 깡패 건달 이 쪼에난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자오산은 대뜸 세수를 하고 이 푸르딩딩하게 얻어 터지 모습으로 뚜우청을 만나서 우는 소리를 했다는데 뚜우청 큰형님 왜 나나 너희들 내 이 꼬라지를 좀 봐라. 근데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해놓은 것도 모자라서 그시 내 아버지 환갑 잔치에 쳐들어와서 이 뒤엎어버리겠다는 게 아니겠니? 아, 더 좋아 왜 나나. 네, 이 쪼웨난이 어떠한 놈이죠? 자신이 신변의 사람이 당하는 꼴을 이 죽어도 못 보는 놈인걸요. 다짜고짜 하얼빈에 전화를 걸어서 그 자신이 모든 조직을 통째로 출발시킨 거라고 합니다. 네, 그 하얼빈에서 장충까지 186km밖에 안 되어서 2시간만 운전하면 도착을 하니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렇게 쪼웨나 일당의 노랑 대가리, 칼라 대가리 파까지 모두 다 달려온 거라고 합니다. 이어 자 어디 보자 누구들이 그 장춘에서 논다는 깡패야? 네, 우리는 그 하얼빈의 쪼웨난 패거리다 이거더라. 자 어떻게 이 도끼로 하겠니 아니면 권총으로 하겠니? 에? 선택해라. 이거 뭐죠? 그 하얼빈 것들 제일 앞에는 이 허리를 왼쪽으로 삐뚤썩하게 서 있는 요괴 한 마디가 얘기를 하는데 네 전에까지만 해도 당리창이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이놈이 요추병이 엄청 심해서 이러는 건데 하얼빈의 것들? 여러분 깡패 건달이라 하여도 이 다 같은 깡패 건달이 아닌데 요 자그마한 연변 안에도 화룡의 깡패, 영길의 깡패, 뭐 훈춘의 깡패 다 나뉘어 있는데 하지만 연변에서 제일 살벌하고 이 센 깡패라면 화룡 깡패라는 걸 아마 다들 인정하시죠? 이것처럼 그 전 중국의 깡패들은 다들 하얼빈이 깡패라면 싸우기도 전에 먼저 지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허중샹이고 황산둥이고 따리쇼즈이고 이 다들 장춘시에서는 하느냐 하지만 어디라고? 그 하얼빈이라는 얘기만 들었는데도 다들 눈동자가 이 흔들리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따위는 이 대뜸 느끼는데 이 지금 곁에 허중샹이고 황산둥이고 따리쇼즈이고 기가 꺾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따윈 거 측은 이걸로 진 걸까요? 따윈 거가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 이 웬만한 대가리로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 따윈이 얘기하는데 자오산이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네는 이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에? 이 축의금까지 내주러 왔는데 이는 뭐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니? 그러자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순간 자오산이 손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였다는데 이 쳐 죽일 따윈이라는 놈이 이렇게 나오면 요 한방에 교묘하게 빠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자오산 자신만 이 속이 조마터진 놈으로 남는 게 아니겠냐고요. 또한 이 하얼빈의 힘을 빌려서 이것들을 굴려버린 이 기회 또 다음에 오겠습니까? 이어 하하하하 따윈이 매우 흡족해하며 얘기하는데 자오산아 너 요놈 그릇이 요만해갖고 어따 쓰겠니? 에?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축하해주러 왔는데 저 하얼빈의 것들을 끌어들여서 같은 장춘을 치려고 해?
너 그러고도 장춘의 건달이라고 할 수 있겠니? 너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다들? 그러자 이 연회장 안에 있던 장춘의 손님들이 다들 짜오싸네 손가락질하면서 이 뭔가 수근수근 대는데 여러분 이렇게 따윈이라는 놈은 말 몇 마디도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반대로 이제 짜오싸니 위기인데 네 이런 게 바로 고수들이 싸움인걸. 따윈이 계속할 얘기하는데 짜오싸니 그렇게 할빈이 좋으면 이제 할빈으로 가든가 에? 우리 장춘씨 건달 바닥은 이제 너를 환영해야 한다. 그럼 이번에는 너희들 할빈의 것들이랑 잘 놀고 내 다음에 올게. 우리 다음에 또 보자. 뭐시라고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너 할빈의 것들이 있으니 놔주는 건데 이 다음에 이놈들이 돌아간 뒤에 또 찾아올게 뭐 이런 게 아니겠냐고요. 이 따윈이라는 놈도 참으로 웬만한 놈이 아니지요. 순간 자신이 열쇠를 획 돌려서 이 우실 때 다시 찾아오겠다는 건데 그러면 짜오싸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잠깐만 짜오싸니 이 급급히 잠깐만을 외치는 거였다는데 너희들 내를 축하해주러 왔다며 에이? 그럼 내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서야 쓰겄나? 자 저기서 축의금을 적고 저기 테이블에 가서 앉아라. 우리 술이나 한잔 해야지. 짜오싸니 이놈이 술을 마시자는데 그러자 따윈은 그래 까짓거 내 여기서 술 한잔 마시면 너가 또 뭐 어쩔 건데? 그렇게 따윈이라는 놈이 이 축의금 쪽으로 가서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 갑자기 곁에서 짜오싼이라는 놈이 친근하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척 속삭이는데 야 이 개보다 못한 XXXX 왜 쫄리냐? 에? 후달리냐 이놈아? 쫄리면 굴어 이 XXX야. 너 딸이 쇼즈가 키우는 한 마리 개라며? 에? 개라며 함 지져봐. 에? 멍방하고 함 지져봐 이 따윈이야. 네, 그 짜오싼이란 놈은 요 아주 요상하게 웃는 것처럼 하지만 이 입에서는 있는 욕 없는 욕들을 그냥 싹 다 퍼부어댔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기분 좋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뭐? 내 따윈이 딸이 쇼즈가 키우는 개라고 이놈 콰! 너 말 다 했니 이놈아 콰! 순간 빡쳐난 따윈이 글쎄 짜오싼한테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겠냐고요. 네 보셨나요? 짜오싼은 그 짧은 시기에 또 손자병법이 찌장파 즉 격장법을 쓴 거라고 하는데 이어 하이쿠 나 죽소! 짜오싼 이놈은 아주 이때다 하고는 제일 비참한 목소리로 외쳤다고 하는데 이놈이 내를 때렸다! 이놈을 쳐라! 아휴 그지야 따위는 느꼈다는데 순간 또 욱해갖고 이 짜오싼이 계략에 넘어갔구나 하고 이거 뭘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와 이 쨍그랑 쿵쾅 200명 대 200명 이 한 차례 대난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서로 쨍그랑 이 칼춤을 쳐대고 또 쾅쾅 의자가 막 날아다니고 아주 그냥 대혼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도 많이 해본 놈이 세다고 그 쪼에나 패거리는 이제껏 얼마나 많이 싸웠죠? 백전무패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백전은 되었겠는데 하여 그 장춘의 놈들이 막 밀리기 시작하였으며 이 드디어 장춘 쪽에 강바즈들까지 막 얻어 터지는데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것들이 감히 누구한테 밝히지리 내 난관에 따리 쇼즈이다 이것들아. 이 얻어맞다 못한 따리 쇼즈가 지붕을 향해 땅 하고 날리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또 갑자기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으아악 그 따리 쇼즈가 이 자신이 다리를 부둥켜 안고는 쓰러지는 거였다는데 너가 난관에 따리 뭐? 내는 그 할빈의 난강에 쪼에난이다 이놈아. 네 그건 바로 외난이었었는데 이 둘이 출생지 이름이 비슷하죠. 이어 딱 외난 이 딸이 쇼지 딱 다리 한쪽에다만 계속해서 날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면 그 전에 짜오싸니 외난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놈을 죽일 필요까진 없고 그 딸이 쇼지 다리 한쪽만 받아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짜오싸니 죽이지 말라면 안 죽이는 쪼에난이겠습니까? 외난이 그 딸이 쇼지 머리채를 거머쥐더니 이 아가리 안에다가 권총 구멍을 들이미는 거였다는데 이 강아지 대가리야 어찌게 이 계속하여 하게 하고요. 그러다 그 딸이 쇼지는 이 총구멍은 문채로 살겠다고 대가리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
하지마 이때 짱! 하이고 네, 그 따윈이 갑자기 귓바망이를 맞고는 벌따구도 쥐는데 네, 그 따윈을 때린 건 바로 쩔산이었었는데 따윈 너 이놈 몇 가지 게 최고를 써봤자지 으짜! 감히 내 앞에서 짱지 쭈지를 써? 그래 이 쥐짱 파맛이 어떻더냐 이놈아 여러분 혹시 중국의 병법을 아십니까? 쩔산은 제일 처음에 따리小子한테 36개 병법 중 제15개 용 인서초동을 썼었는데 하여 따윈과 따리小子를 유인하여 나왔는데 요 따윈이라는 놈이 그시 짱지 쭈지를 써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따윈이 이 역전이 성공하자 네 쩔산은요 아주 그냥 극적으로 쥐짱 파를 써서 또 역전이 역전을 성공시킨 거라고 하는데 쩔산은 타짜라서 이 원래 손을 보호하느라고 웬만해서 주먹을 안 쓰잖아 하지만 요번에는 너무나도 괘씸해서 이 쾅쾅쾅 하고 날려댔다고 합니다 이어 이 제대로 신이 난 쩔산이 마이크를 잡고는 소리를 제쳐대는데 야들아 이 장춘씨의 강바지는 누구? 그러자 이 현장에 수백 명이 그시 쩔산 쩔산 쩔산을 외쳐댔다고 하는데 이어 하하하 그렇게 쩔산이란 놈은 따윈과 따리小子 霍忠贤 황산동을 밟고는 이 장춘씨 강바지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 따리小子의 사진에서 우린 알 수 있다시피 이 놈은 맨날 한쪽으로 이 절뚝절뚝 거리며 다니잖아요. 그때 쪼웨나한테 다리 한쪽을 다 잃고 이 엉덩이 골격까지 망가져서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주인공 뚜정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뚜정이 이번에 쩔산이 어떻게 노냐 보느라고 띵바이허를 놔줘서 이 이야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뚜정은 그 쩔산을 어떻게 봤을까요? 안돼 안돼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 쩔산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놈은 빼라. 사실 이때 그 뚜청이 마음에 들었더라면 아마도 쩔산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겠는데 이 천하무적이 타짜 기술에 또한 큰형님으로서 리더 능력까지 일정하게 갖춘 쩔산이라니 뚜청이 원래는 쩔산을 수하로 받아들일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 일을 보고는 마음을 접었다고 합니다 네 이 참으로 씁쓸한 세상이죠 제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재간이 있어도 그 이세놈들이 눈에 잘 보여야 이 살아남는 세상이라니 그러면 그 곁에 딱 붙어서 이제 꼭 온갖 시중을 다 들었던 쪼에나니는 왜 이 총사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네, 이 종일이도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나지만 또 한번 꾹 참아보는데 그러한 씁쓸한 이야기는 썩 나중에 다시 하고요. 이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